오늘은 두뇌 활동을 왕성하게 만들어 치매와 퇴행성 뇌질환에 좋은 석창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창포는 사철 푸른 잎의 여러 해살이 식물로 전국에 자생해 있고 특히 따뜻한 남부에서 주로 서식합니다. 찾는 방법은 산속 계곡 물가를 쭉 따라 오르다 보면은 습하면서 물기가 촉촉한 바위 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일급수의 맑은 물에서 서식하게 되고 수질이 조금만 오염이 되어도 잘 자라지 못하고 소멸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자연사는 개체수가 적어 현재는 귀중한 약초가 돼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대량으로 재배 농가가 많이 늘어나서 약재상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해 쓸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재배사는 1킬로에 2만원 선 내외로 구입할 수 있고 자연사는 7만원 이상으로 실제 구입이 힘든 실정입니다. 먼저 동의보감에서 석창포는 오장을 보호하고 머리를 맑게 해서 건망증을 낫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허준 선생은 오래 복용하면 하루에 1000마디의 말을 외울 수가 있다고 했으며 이는 총명탕 재료에 빠지지 않고 석창포를 쓰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도장경에는 석창포를 오래 먹으면 신선이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가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유명합니다. 현대의학에서 석창포는 치매와 알츠하이머병, 퇴행성 뇌질환, 뇌신경세포 등의 약학적 연구자료가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원광대학교 실험자료에서 치매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서 석창포 추출액으로 뇌신경세포 영향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석창포의 추출물은 뇌신경세포사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였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매와 신경화 세포암 등의 다양한 뇌질환에 임상응용으로 접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석창포의 원지를 각 25ml씩 혼합하면 치매와 동일한 신경세포 세포사에 대한 억제와 신경세포의 보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대한 한방내과학회지 치매 환자 84명에 대한 유형별 임상고찰에서 모든 환자에게서 효과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때 처방은 석창포를 비롯해 복령과 묵단피, 숙지황, 택사 등을 추가한 실험 결과입니다. 이처럼 석창포가 치매에 좋은 이유는 아사롬과 이이게놀 등의 성분들이 기억력 향상과 노화로 인한 혈관성 치매에 매우 유효하게 작용되는 점입니다. 또한 석창포의 이 성분들은 진정작용에 효과가 뛰어나고 2차적으로는 중풍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뇌질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매는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발생되기 25년 이전부터 치매 유발 단백질이 지속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연에 치매를 예방해야 하고 뇌를 단련시키는 것은 40대 이후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한 치료 사례로 몇 년간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은 한 중년 여성이 심한 두통과 불면증으로 새벽에 잠을 청할 수 없이 심하게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석창포를 통째로 뜯어서 베개 속에 넣고 자는 뒤로는 머리가 아주 맑아지면서 불면증과 두통이 깨끗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다른 사례자는 중풍의 효과를 봤다고 하며 뇌에 쌓인 담을 없애주는 효과가 작용되었습니다. 담이란 쉬지 않고 오랫동안 머리를 많이 쓰게 되면 뇌가 과열이 되고 노폐물과 지질 등이 쌓여서 사고력이 점차 둔해지는 증상을 뜻합니다. 석창포는 이런 담이 쌓여 뇌가 단단하게 막혔을 때 뻥 뚫어주는 역할을 잘 해주게 됩니다. 석창포는 치매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의 총명탕 재료에 빠지지 않고 사용됩니다. 총명탕은 학생들의 기억력 향상과 총기를 돋게 하고 두뇌를 투명하니 밝게 할 때 약재로 쓰기도 합니다. 석창포는 사철 수시로 채취가 가능하나 가을과 겨울 사이에 채취를 해야만 약성이 제일 좋습니다. 만약 산에 오르다가 석창포를 발견하면 체크를 해두었다가 필요시 조금씩 채취해 쓰시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로 많이 달여 마시고 분말이나 환을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말린 약재는 석창포 10g에 물 1리터를 붓고 대추 3개 정도 넣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을 하면 약불로 20분 정도 더 끓여서 식후에 1일 2회씩 하루 500ml를 섭취합니다. 그 밖에 석창포와 궁합이 잘 맞는 약초에는 당귀와 청궁, 백복령, 산약, 산수유, 택사, 원지, 하늘마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석창포 담금주는 맛과 향 건강면에서 모두 이롭게 작용되고 일부에서는 고급 와인과 위스키보다 1000배는 더 좋다라는 과언이 있기도 합니다.
석창포는 지금까지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지만 성질이 맵고 따뜻해서 몸이 차가운 사람들에 잘 맞는 한약재입니다. 이와 반대로 몸에 열증이 많고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니 자신의 몸에 잘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